너도 수능 지구과 선택한 거야? 오케이. 그럼 딱 1분만 말할 테니까 내 말 잘 들어. 아주 쉽고 분명하게 말할 거야. 장풍이처럼. 너 집중력 좋아? 아니야. 너 이해력 좋아? 아니야. 잘 알지도 못하고 이해도 못했으면서 그냥 무작정 외우려니 당연히 부담스럽고 힘들지. 근데 그걸 말로만 설명하려는 강자로 공부하려니 누구라도 힘들고 지겹지 않겠어? 그러니까 며칠 가다 흐지부지 결국엔 중도 포기. 처음일수록 쉽고 재밌게 개념의 원리부터 파고들어 장풍이처럼 시공간 초월, 거대한 우주, 입체적으로 보여주는 CG로 완벽하게. 알겠어? 재밌게 공부해야 기억에 오래 남는다. 장풍이처럼. 이해가 된 다음 리듬을 실어서 말해보는 거야. 툭툭. 그러면 어느 날 암기가 저절로 될 테니까 진짜 수능 지구과학에 필요한 방식으로 공부해. 장풍이처럼. 야, 풍만이 너도 만점 받을 수 있어.